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주택가격 하방 위험이 빠르게 커졌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주택가격이 거품이 심하면 한국은행이 저렇게 얘기할까요? 그리고 저렇게 주택가격이 이제 몇년 사이에 떨어지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24년, 2025년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저게 금세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 2년에서 3년간은 그 가격대로 바닥을 아마 계속 찍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략 추정을 하느냐? 주택가격이 뭐 2024년, 2025년에 떨어지고 나면 2026년, 2027년, 어쩌면 2028년까지도 바닥을 계속 찍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3년, 4년, 5년, 6년, 7년, 3, 4, 5, 6, 7. 어쩌면 앞으로 한 2, 3년 뒤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그 바닥인 상태로 쭉 가는 게 5년까지도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에. 뭐, 연끌한 사람들 집이 이제 시장에 미친 듯이 나오는 거죠. 경매 물량이 폭증하는 거죠. 경매 물량 폭증하면 그 경매 가격이 이제 굳어지면 그 시장에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거래 가격이 이제 그 경매 가격 낙찰가가 이제 되는 거죠. 물론 시간차를 두고 벌어지는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종시나 대구나 인천 집값의 경착륙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죠.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2, 3억이던 게뭐 8억, 9억, 10억, 뭐 3배, 4배, 심한 경우에는 5배까지 올랐죠.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 뭐 2022년 하반기에도 뭐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2023년도 있고요. 2024년도 있고, 2025년도 있다라는 겁니다. 2026년도 있고요. 뭐 앞으로 한 5년가량은 집값이 그냥 계속 바닥을 또 바닥을 찍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 가격 하락이 너무 우려스러워서 한국은행이 저렇게 경고를 냈죠. 저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택가격 하락의 위험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주택가격은 너무 높고, 금리도 오르고, 대출 규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주택가격 하락이 더 심해졌다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말했답니다. 이 미친놈이죠, 미친놈. 뭐냐?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하겠다. 뭐 이랬다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요, 한국 망하는 거죠. 외화 유출이 더 심해져가지고, 안 그래도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지 않은데, 불과 이제 1년 사이에 외환 보유고가 한 20%가량이 날라갔잖아요. 이제는요, 내년되고 내후년되고 이러면 이창용 총재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더 빨리 망할 수 있음을 아마 느끼는 거죠. 3.5% 안팎에서 금리 인상이 끝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미친놈이죠, 미친놈. 지가 정신이냐고요. 아니, 어떻게 된게 지금의 정부에 있는 경제 관료라는 놈들이 전부 다 정신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쓰레기들, 쓰레기들.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수장들이 정치인 행세하고 국회의원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나불나불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한국의 경제는 더 빨리 망하는 거죠. 참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런 놈들이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다 보면 뭐 점점 더 부동산 시장은 더 충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2023, 24, 25 집값 내려가고, 25한 말쯤부터 해가지고 내려가 있는 집값대로 26년, 27년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뭐 앞으로 빚을 내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줄죠. 이제 12월 5일부터 둔촌주공 분양한다고 하는데, 둔촌주공 분양이 성공하겠습니까? 30평세는 대거 미분양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게 1년, 2년, 3년 뒤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인 분양하겠죠. 예전에도 강동구에 힐스테이트 8억 분양했습니다. 8억 할인 분양했습니다. 뭐 60평짜리였나? 분양가 한 20억이었는데 나중에 뭐 11억 얼마까지 내려서 팔았죠. 뭐 그러한 일들이 아마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값 하락이 저렇게 극심해지면 그냥 집값이 떨어지는 걸로 그냥 집값이 낮아졌네 싸네 사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그 집값으로 떠받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무너지면서 아비규환으로 지옥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뭐 지금 현재도 강남 지역에 역전세가 난리죠. 전세가 10억이었는데 전세가 6억으로 내려가니까 4억을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니까요. 그 금액만큼을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거꾸로 주고 있죠. 시간이 더 지나면요. 전세가 더 내려가겠죠. 입주 물량 늘어나는데 뭐 입주율이 되고 낮아진다고 하죠. 전세자 들어가지고 잔금 치려고 했는데 세입자 못 구한다는 거죠. 저기 김포 지역에는 뭐 30평대 아파트 전세 가격이 1억 5천이니 뭐 1억 초반이니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랍니다. 건설업체들은 건설업체대로 뭐 분양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전환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전세 주고 드리는 거죠. 비운 상태로 놔두진 않는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해버리면 건설업체들이 뭐 전세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영향을 이제 주는 거죠. 아비규환이 벌어지는 거죠. 너도 나도 내가 먼저 살겠다고 옆 사람들 쳐다볼 겨를도 없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은 경제가 더욱더 침몰하고 더 암울해지는 거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 안팎에서 금리 인상이 끝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저는 감히 봅니다. 2023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4.5도 아니고 한 5, 6%까지 갈 거다라고 봅니다. 심한 경우에는 7%까지 찍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겠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2022년 12월에 4.5를 찍고 2023년 되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6%, 7%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감히 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 그렇게 오르면 시중금리는 폭발하는 거죠. 내년에는 시중금리가 최상단이 아니라 평균이 10%를 찍을 것 같습니다. 그냥 빚낸 사람들 다 망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 대몰락이 일어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죽 심하면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가격 급락을 경고하고 나섰겠냐라는 거죠. 이럴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암울하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고 명심하면서 현실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